인류의 도전. 암스트롱을 달에 보낸 것은 우주선만이 아닙니다.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튼튼한 다리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차가 빠르게 달리기 위해 고속열차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속열차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바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 우리는 진화된 기술을 통하여 세상을 좀 더 가깝게 다가섭니다. 열차 속도의 고속 진화, 그 진화의 움직임에는 항상 철도 인프라가 함께합니다. 21세기 녹색 성장과 균형 발전의 화두로 떠오른 고속 철도, 신흥국을 포함한 고속 철도 건설 시장 지속 확대와 함께 세계적 열강들의 앞다툰 고속 철도 속도 경쟁의 심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해뮤 430. 하지만 시속 350km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 더욱더 대두된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의 필요성,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기존 속도에 맞춘 인프라 수준에 안주하느냐, 차세대 철도 차량의 속도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을 가느냐.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단의 도전은 후자였습니다. 고속철도 인프라는 열차 기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반 사항이며 우리의 열차 여행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 요소입니다. 고속열차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그 가능성을 내다본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단은 고속철도 인프라의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환경, 소음, 선로 구축물 등의 제반기술의 집약인 테스트베드는 시속 400km급 고속철도 차량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현, 실효성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철도 인프라, 더욱 안전한, 더욱 편안한, 더욱 쾌적한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 차세대 고속열차가 달리기 위해 공주와 정읍에 구축된 이 실제 테스트 노선은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다양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더 나아가 지능을 갖추고 고속열차를 제어할 수 있는 시험 노선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설계된 설계 기준을 비롯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과 환경의 요소들을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열차 여행을 위한 소음 문제 또한 우리의 기술력을 통해 한층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래 고속철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차의 속도가 아니라 그 열차를 달리게 하는 모든 기능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인프라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리의 기술, 이 세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생각이 혁신을 만들고 도전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하는 기술,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였습니다. 미래의 가치 창조,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은 물론 고속철도 인프라 구성품의 자립이라는 쾌거를 세우고 이제 우리 기술의 해외 수출 수준에 와 있는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단. 첨단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도하고 철도 인프라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의 모든 연구원은 오늘도 한국 고속철도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인프라 구성품 개발과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이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단은 고속철도 인프라의 세계 기준이 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미래는 철도의 시대다. 누군가에게는 꿈,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미래의 가치를 더하는 기술.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드는 더욱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힘.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단이 함께합니다.